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간밤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번개가 참 많이 치더라고요. 번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다시 이 새벽에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많은 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 또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22절부터 45절 말씀 같이 보게 되는데 솔로몬의 감사기도죠. 솔로몬의 감사기도. 드디어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한 대로 언약궤가 안치가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역사적인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전체 성도들 앞에서 손을 탁 들고 감격 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전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이라. 너무 그 감사한 대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번 기도하나 좀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나. 22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제단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이제 회중을 이렇게 보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탁 들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장년들의 기도 모습입니다. 손을 탁 들고 하늘을 이렇게 손을 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위아래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말씀을 하셨죠? 네 아들이 성전을 완성하리라. 예, 성전을 지으리라.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 언약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완공되는 것은 오래전에부터 이제 예언됐던 말씀입니다. 어느 때부터 예언이 됩니까? 출애굽 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기록이 되면서 신명기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중에 내가 택한 예배 처소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택한 예배 처소에서 그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12장에 보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랬을 곳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11절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음물을 가져가고 이게 이제 이게 한마디로 지금은 이때 당시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했지만 자기 주위에서 막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중앙 성소가 지어지기 전에는 멀리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의 중앙 성소가 있는데 목포, 저 부산 이런 데 분이 매번 올라올 수 없잖아요. 1년에 세 차례는 올라오지만 매달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산당이 있었습니다. 산당.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앙 성소가 지어지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저런 예물을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 예언이 됐냐면 모세 때부터 이때로부터는 500년 전이죠.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 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걸 꿈꾸는 거예요. 계속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걸 몇천 년 동안 꿈꾸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전을 지을 곳
그것을 꿈꾸고 예언하고 꿈꾸고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것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고 그러면서 이제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거죠. 결국 이제 500년 모세로부터 50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말씀들은 하나님 이곳을 위해서 이것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죄가를 씻어주시고 적국과 패했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비가 없을 때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재앙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사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기도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그 44절을 보면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때부터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중앙성소가 지어지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전통들이 생긴 거죠.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다니엘,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이 전통이에요.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거든 이 말씀인 거죠. 이게 구약의 구약적인 전통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안치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성전 완공에 대한 이제 감사를 하는데 성전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 완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면 이 구약적 개념에서 성전의 완성은 역사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완공은 역사의 완성을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들이 지금 이 새벽에 와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성전 완공은 신약적으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사역의 완성이죠. 다시 한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솔로몬의 이 감사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게 전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무엇을 할 때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명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성전 완공을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완성이에요. 이 구약의 성전 법궤가 딱 안치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신약적으로는 그 이 안치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탁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전 자리, 성전의 터 이게 주는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제가 주일 말씀 속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솔로몬 성전의 성전 터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이 솔로몬 이전 시대에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 터가 무슨 터라 그랬죠? 누가 받쳐진 터? 예,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삭이 받쳐진 터라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 양을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 모리아산에 이삭이 받쳐진 그 터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봤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라는 자리가 성전이란 자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노아의 그 아니죠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것은 그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왜냐하면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 이삭을 통해서 이 후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이삭을 죽이라 하니 아브라함은 죽이는 입장에서는 죽여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 못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저가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고 드렸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크게 보죠. 그래서 이 성전 모리아산에 이 이삭이 바쳐진 자리의 의미는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죄와 부정과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시고 양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아니고 양을 대신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기가 막힌 성전의 의미.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의미 아닙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바친 사건. 이것이 모리아산에 있었던 이 일이 성전의 터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의미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오만하고 교만해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잖아요. 수만 명이. 그때 차라리 하나님 절 죽이시지. 왜 애꿎은 죄 없는 양들을 죽이십니까? 막 그러면서 하니까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빨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달려가서 거기서 아라우나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나중에 그 전체 산을 사지만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죄가 씻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다윗이 자기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성전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이것은 성전 자리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아들에게 이것이 성전 자리라고 얘기를 해서 솔로몬이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다고요. 성막이 거기를 성전 자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이곳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럼 여기가 성전 자리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모리아산 이삭이 바쳐진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다윗의 죄악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불로 응답해서 씻어지는 자리 이게 씻은 자잖아요. 법궤의 그 위에 있는 그룹으로 덮고 있는 그 자리 은혜가 베풀어지는 은혜가 시작되는 그 자리 씻은 자 그 자리가 성전 자리라는 거예요. 이 성전 자리가 완공되는 거죠. 이게 구약의 성전의 완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대로 신약으로 가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서 테텔레스타이 완성했다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예수 이름 앞에 고백할 때 씻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성전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는 거죠. 이 기가 막힌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완성은 그냥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완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림자죠. 구약의 이게 그림자. 뭘 실체는 뭐예요? 이 성전 완공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완성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감격하는 거죠. 이걸 알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전 이런 거 막 깨달을 때 가슴이 막 떨려요. 아, 이렇게 사모했구나. 주님은 계시가 열리지 않는 이스라엘 계시가 아직 열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런 코드를 심어놨구나. 구약에 계속 이런 코드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깨달으면 영으로 깨달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면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전부 복음이 되게
그 구약을 보면서 신약이 보이고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몸이 보이고 몸된 성전이 보이는 거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통해 이루어질 또 다른 몸인 교회 우리들이 이루어 나갈 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됐고 오늘 이 완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기억나세요? 그 솔개가 와서 저녁에 졸 때 솔개가 와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횃불 언약을 주시죠. 니네가 4대 만에 종이 되었다가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그 땅에서 나오리라 그러면서 그 이 약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땅의 약속.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 쭉 이 전체 땅. 근데 솔로몬이 그 땅을 완성하죠.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손이 완성돼. 자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을 줄 거다.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확 땡겨서 나오죠. 자손에 대한 완성이 돼.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는. 자 땅의 약속의 완성, 자손에 대한 약속의 완성, 성전. 이 성전은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이 하셨던 거고 이 성전은 다윗에게 하셨던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 언약이 구약의 말씀 언약이 완성되는 장면이에요. 성전을 통해 그리고 이제 이 성전 완공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오시는 거죠. 오신 예수께서 다시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 성전 교회라는 성전을 완성해 가면서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같이 역학관계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 우리가 교회가 완성되는 그때 이방인의 수가 차는 그때 이거예요. 요한 계시록적으로 얘기하면 이방인의 수가 차는 그때 14만 4천 숫자 개념보다도 그 어떤 그 어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가 차는 그 순간 그 교회가 완성되는 순간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은 교회가 완성되는 순간이죠. 왜냐면 교회가 완성돼서 신랑 예수님을 신부인 교회가 만나는 거니까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듯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서 그 완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완공 감격하잖아요. 막 제사장들이 막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에 그 장엄함 속에 막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꿈꿨던 성전에 대한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새 성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저기 에스겔서 36장 46장 막 이런 데 보면 46장 이때 보면 이 말씀들이 나와요. 새 성전에 대한 그 예언들. 뭐 몇 스타디온 나가면 동쪽에 향한 문이 나오고 서쪽에 향 이게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이고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성취가 되고 요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솔로몬 성전 완공 그다음에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 왕정이 무너지죠. 타락하죠. 그때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완성될 줄 알았는데 역사가 이 완성이 안 되고 타락을 해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꾸죠. 그걸 예언자들이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완공에 대한 그러한 모습 결국 성전 완공은 누가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는데 누가 시키세요? 하나님. 보세요. 예언하시고 500년 전 예언하시고 그리고 모형으로 성막 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마음 주시고 턱까지 설계까지 도면까지 다 주시고 솔로몬이 완성하고 끌고 가셔요. 하나 끌고 이 성전은 결국 누가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
인간은 아무리 연약해도요, 내 성전, 내 성격, 내 성질 때문에 내가 완성 못할 것 같죠. 주님 바라보면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내 성전, 우리 교회 성전, 하나님 나라의 성전,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솔로몬이 힘껏 다 하잖아요. 정성을 다해. 뭐 망치 소리 하나 안 나게. 석재, 나무를 조립하는데 망치 소리 하나 안 나게 정성을 다하잖아요. 금치를 다하고. 근데 인생은 솔로몬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복음에 대한 사명, 삶에 대한 사명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내요. 그럼 누가 완성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데 역사 전면을 보세요. 이 역사 전체를 누가 도대체 움직여가나. 인간은 못한다. 100년 살다가는 인생이 500년을 어떻게 이걸 내다보면서 설계를 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500년 뒤에 이게 완성될 걸 알고 예언을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하고 완성해 가는 거예요. 쫙 역사 섭리를. 그러면 이 성전 완공을 언제 완성해? 실제적인 성전 완공은 주님 재림하실 때 인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머리똘 된 예수님이 만나면서 완성되는 거예요. 성전이 알고 봤더니 건물이 아니야. 전부 사람이야.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그래서 계속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영혼이다. 이제 이 영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기는 것, 이게 땅이다. 땅 믿음, 이게 피고 믿음을 영혼에 새기는 거예요. 이제 이 싸움이죠. 영적 전투는 이 시대에. 그래서 그 교회가 완성되고,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연약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강하시다라는 거.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성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척도다, 인간의 자아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해지는 세상 속에서 인간은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새 가족들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능이 77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체력을 더하시도록, 여러분 또 이 나라 민족, 또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앞길, 또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